지난해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 파산을 신청한 시민 대다수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2명 중 1명은 생활비 때문에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신청자 중 남성은 64.4%, 기초생활수급자는 83.5%로 집계됐습니다.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, 강서구, 중랑구 순이었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